체리툰, 오늘은 뚱뚱한 친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영웅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미란이는 덩치가 크지만 소심하고 겁 많은 친구라 자주 놀림을 받았죠. 야, 의자다리가 네 무게를 못 버텨서 부들부들 떠는데? 다리 하나 부러지면 어떡해? 의자 불쌍해. 그만해. 뭐라고?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. 너 울어? 얘 우나 봐. 야! 너네 미란이한테 왜 그래? 미란아, 쟤네 무시하고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. 지리야, 내가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한 것도 아니잖아. 미란아, 울지 마. 걔네 너무 못됐어. 사람을 그렇게 창피주는 게 어딨냐? 그러니까 정말 너무해. 어, 뭐야? 탕수육 다 어디 갔어? 야, 김미란, 네가 전교생 탕수육을 다 먹는 게 말이 돼? 너 때문에 우린 탕수육 못 받았잖아. 미안해. 그치만 탕수육이 너무 바삭바삭하고 달고 맛있어서. 어, 그거 말이라고 해? 그렇게 먹어대니까 살이 찌지. 야, 미란이 좀 그만 괴롭히고 저리 가. 호철이야, 진정해. 뭐야, 왜 저래? 재수없어, 진짜. 얘들아, 나 그렇게 뚱뚱해? 그게... 그러니까... 나 정말 뚱뚱하구나. 나 같은 돼지는 아무도 안 좋아하겠지. 오늘은 투포안 던지기를 해볼 거야. 공을 이렇게 잡고 멀리 던지면 된다. 해볼 사람? 그러면 오늘이 16일이니까 16번이 나와서 해볼까? 네! 16번은 전데... 미란이? 둔해서 못할 것 같은데... 손에 살쪄서 공 잡을 수나 있겠냐? 아휴, 쟤네 또 시작이네. 미란이 불쌍해. 16번 뭐하니? 빨리 나오렴. 저것 봐. 벌써부터 넘어졌잖아. 발가락에 살쪄서 걷지도 못하나 봐. 내가 왜 이러지? 진짜 바보 같아. 야, 미란이도 할 수 있거든. 그만 좀 해. 괜찮아, 미란아. 가서 있는 힘껏 던지고 와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던져. 체리야, 베리야. 미란아, 할 수 있지? 네, 해볼게요. 어? 별로 안 무거운데? 아니, 10kg짜리 공을 저렇게 가볍게 들다니. 말도 안 돼. 오늘이야말로 지구 침략을. 어? 잠깐, 저게 뭐지? 설마 지구인들이 내 존재를 눈치채고 날 공격하려고? 야! 뭐야? 굉장해. 100m나 되잖아. 세계 신기록을 뛰어넘었어. 어떻게 한 거야? 엄청 잘하잖아. 정말 대단해, 미란아. 미란아, 네가 투포안에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. 나중에 전국체전에서 투포안 대회가 열리는데 꼭 나가보지 않을래? 제가요? 네, 할게요. 그렇게 미란이는 투포안 선수가 되었고 1년 후 아시안게임 투포안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. 미란이에게 그런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을 줄 몰랐어요. 혹시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?